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해맑음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서 생산한 식재료로 맛있는 척수쌈 표고버섯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. 표고버섯 꽃 화자를 써서 줄이 쫙쫙 간게 화고입니다. 겨울에 한 11도, 17, 18도에서 12, 3도 되면 겨울잠을 자다가 나오죠. 초석잠은 익히지 않고 먹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. 영양 손실도 적고 살아있는 그 성분들을 그대로 먹을 수 있기에 사뿐 익힙니다. 됐어고 두 티스푼. 초석잠은 이렇게 사뿐 겉만 익혀줍니다. 표고버섯이 간이 간장간이 살짝 들었거든요. 근데 초석잠은 사뿐 익혔기 때문에 간이 잘안 들어요. 간이 안 들어서 이렇게 초석잠 두 개에다가 표고 한입 해서 먹으면 간이 딱 맞아요. 너무 맛있어요. 초석잠을 뜨거울 때 살풍 볶았기 때문에 아삭아삭아삭합니다. 너무 맛있어요.